아, 노제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지 되겠군요. 요 노제마가요, 노제마는 그 병원체, 단세포 병원체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원생동물의 일종이며, 포자는 먹이와 함께 그 내장 위벽에 들어가서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노제마에 걸리면 일벌의 그 수명이 40% 정도로 단축이 돼요. 그 다음에 일벌의 이 배설물이나, 일벌의 배설물의 생식체 포자가 같이 그 배설이 돼가지고, 다른 벌들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수분이 이제 많아지고, 벌들이. 그래서 설사를 또 겸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벌의 날개는 앞뒤 날개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요. 움직일 때꼭 뛰는 형태가 됩니다. 팔딱팔딱 뛰든가, 제각각 그 날개짓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뛰지 않으면 느릿느릿하게 걷습니다. 느릿느릿하게 기어다니는 거. 그래서 원래는 31도 전후에서 포자 증식이 가장 활발한데, 봄이나 가을, 이때도 노제마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포자 증식 온도 범위가 10.6도에서 37.2도 사이이고요. 아마 또 만에 하나 여왕벌까지 걸렸다 하면 여왕벌은 산란하는 거를 못하게 됩니다. 산란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을에 지금서부터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걸리게 되면 월동 그 봉구 형성을 할때이 걸린 벌들은 봉구 형성을 거의 못합니다. 그다음 육아 양성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벌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설물 그 설사도 하고 그러니까 배설물의 일부가 다른 벌에 그 감염이 되고요. 또 기구를 쓸때 내검할 때그 내검 기구에 의해서도 또 옮기고요. 그다음에 도봉이 심하면은 이 도봉벌이 또 옮깁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그저 뭡니까? 야외에서 물을 가져올 때 오염된 물에서도 또 감염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염된 오염수는 싹 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월동 사양을 할때 묽은 것도 안 좋습니다. 묽은 사양수도 이제 설사를 하고 과습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월동 사양수는 좀 되직하게 1대1로 혼합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노제마병하고 또 비슷한 게 마비병이 있습니다. 마비. 그래서 마비병이나 노제마나 구분이 거의 힘든데요. 마비병은 배가 통통하고 기어다니는 벌이 날개를 몹시 떨고요.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는 땅을 막 파헤치고 뱅뱅 돌다가 죽습니다. 이런 현상이 심하면은 이건 노제마가 아니고 마비병이고요. 그다음에 이 뱅뱅 돌고 뭐 하여튼 몸부림을 많이 치니까 그 꿀벌의 잔털이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 듯이 반드름 하면서 죽는 것은 노제마가 아니고 마비병입니다. 근데 이건 뭐 특별한 약이 없고요. 바이오마이신 그런 거를 주면은 꽤 듣는 듯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설사병이 있는데 요건 노제마가 걸리면 설사병도 거의 같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월동사양이 묽었을 때 그다음에 노제마하고 이 설사병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범이라든가 월동사양수는 친하게 해서 사양수 관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초보인데 왜 이런 소리를 드릴 수 있냐 하면, 요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농대 양봉학 교수의 그 최승윤이라고 하는 분, 서울농대니까 옛날에는 수원에 있었어요, 수원. 그래서 그분이 집필한 책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전해 드리는 거랍니다.